이사님. 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원래 이게 택배 기사님들이 못 쉬잖아요. 쉴 수가 없잖아요. 저희 팀원분들이 원한 게 있어요. 주 6일째 일하기 싫다, 힘들다. 저도 킥보를 해보니까 솔직히 그게 힘들어요. 매일매일 저 기계차로 돌아가는 것도 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이제 그걸 바꾸는 거지. 방식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쿠팡을 바꾸겠다. 우리의 쿠팡. 요즘 택배기사 휴무에 관해서 말이 많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못 쉬고 아파도 못 쉬고. 그런데 HR그룹이 항상 강조하고 말해왔듯이 HR그룹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택배기사님들을 위해 과로방지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마 어떤 분들은 너네가 뭘 바꾸냐고 생각하셨겠지만 HR그룹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현장 업무 개선 및 택배기사 과로방지의 일환으로 휴무 관련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 전면 시행 중인 인천의 기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시죠. 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인천 옥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영 기사입니다. 오늘 쉬시는 날이라고? 네. 근데 정말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나요? 거의 99% 이사님하고 이제 조장님이 이제 조율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원하는 날에는 거의 항상 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택배기사님들이 쉬고 싶은 날 잘 못 쉬잖아요. 그래도 거의 원하는 날에 팀원들이 다 쉬고 있어요. 휴가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때 이제 이사님이 이제 여행 못 가신 분들 있으면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3박 4일로 해서 제주도 한번 이제 또 결혼도 해가지고 또 신혼여행도 원래 7일인데 또 이사님이 이제 잘 놀다 오라고 해서 8일로 다녀왔죠. 만족하시나요? 저는 너무 만족하죠. 전에 너무 밤늦게 끝나고 이제 힘들어서 쉴 시간도 별로 없고 거의 일주일에 이제 6일을 일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쿠팡 이제 넘어오고 나서부터 여유가 조금 많이 생겼죠, 여유가. 근데 아무래도 일주일에 하루 쉬게 되면은 뭐 개인 정비할 시간도 없고 그냥 원래 하면 하루 그냥 후딱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주 5일 뭐 주 4일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한 2, 3일 정도 쉴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 5일 주 4일도 돼요? 주 4일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참 매력이죠. 쉬면 쉬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돈을 떠나서 돈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8,900 찍잖아. 그래도 이제 예.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쉬면은 아무래도 그만큼의 이제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만. 제가 지금 주 5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800 정도? 그럼 주 6일 하면은 거의 1,000만 원 돈 되겠네요. 그쵸. 근데 너무 힘들어요. 주 6일은 너무 힘들고 이게 짧게 할 게 아니니까 몸 생각하면서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게 좋죠. 여행 진짜 많이 갔어요. 확실히 물량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어느 정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 작년이랑 똑같은 라우트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처음부터 지금 계속 같은 라우트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한 달 8천 개 좀 안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 개 가까이. 2천 개나 한 달에? 네, 많이 늘었어요 지금. 물량이 계속 늘나 보네요. 그럼 수입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쉬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작년이랑 수입은 비슷한데 이제 쉬는 날이 많아지는. 그쵸, 쉬는 날이 이제 하루 이게 일주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다는 게 눈꽃이 채우면 네. 아 쉬어야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올리님 보면 되죠?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셔도 되고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인천 오캠프에서 그 서포트 주간 일을 하고 있는 최진이라고 합니다. 와이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의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책임감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아 그만두고 싶은데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진짜 한 달 처음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그만할까? 네. 잘못했다 이거는? 탑차 구입부터 해서 뭐 이런 거 다 손해보더라도 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택배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고민을 너무 하고 또 와이프랑 싸우기도 너무 많이 싸우고 그래서 여태까지 와이프랑 살면서 이렇게 싸워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도 싸우고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아 이 일이 우리랑 좀 안 맞나 이런 깊게도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는 네, 좀 적응된 것 같아요. 싸우는 횟수가 지금도 싸우는데 그래도 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점점 금융치료 치료를 받으니까 아, 예. 결국에는 돈이니까. 혹시 어느 정도 들어오시나요? 저희가 첫 달에는 한 달 다 안 채워서 그때 200, 한 250? 그 정도였는데 둘째 달 710만 원 받았고
요번에 어제 이제 명세서 받았는데 910만 원 찍혔어. 네. 아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게 영상을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어제 월급 명세서가 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 저는 근데 진짜 올 때 뭐 800, 900을 생각을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오고? 와. 근데 저희는 또 주 5일씩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두 분도 주 5일이에요? 금융치료가 될 만한 금액인 것 같아요, 저. 근데 여기서 좀 나가는 금액들이 있죠. 부가세나 뭐 차 할부로 하셨으면 차값도 나갈 거고. 네네. 처음에 이 일을 하실 때 주 5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건가요? 처음에는 다른 데도 다 6일씩 하니까 당연히 6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도 돈 때문에라고 6일을 원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주 5일도 가능하다 이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4일, 5일도 다 가능하다. 저희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택배 진짜 처분하시고 하면은 진짜 이거 쉽게 생각할 거 절대 아니고 정말 절대 아니고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1캠프 양윤모입니다. 주 5일 하시나요? 네, 저는 요번에 주 5일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좀 주는 거 괜찮으신가요? 주 5일 하시면서? 아, 기본적으로 물량이 맞춰지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주 5일을 하더라도 가정의 생활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와이프가 힘들어하는데 주 5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와이프도 너무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면서 이틀을 쉬고서는 출근을 하니까 오히려 능률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네네. 멘트를 좀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즉흥으로. 아, 맞죠? 네네. 아, 와이프분도 만족을 하시고? 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아, 처음에 네네. 이 일을 하실 때 주 6일로 알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주 5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전혀 상상 못했고 주 6일이어가지고 제가 비타민이랑 그다음에 무릎 보호할 수 있게끔 관절약이랑 많이 챙겨 먹고 있었는데 주 5일로 되면서는 이제 오히려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일단 와이프도 만족하고 있고 집안일을 더 도와줄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많이 만족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천 오캠프에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인천 오캠프에서 일하는 이태하라고 합니다. 5일을 원하세요? 6일을 원하세요? 저는 6일을 원해요. 저는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6일. 저는 주 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6일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제가 지금 오늘 주 5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주 5일을 또 맞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라벨 때문에.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원하는 니즈를 좀 최대한 맞춰주시니까 이사님도 그렇고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어떤 니즈를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물량 욕심에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할 줄 몰랐어요. 물량을? 네. 근데 물량이 많으면 네. 힘들잖아요. 근데 뭐 돈 버는데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럼 쉽게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인천 옥캠에 다니는 이창규입니다. 4년 정도. 맨 처음에 노젠 택배를 했고 그 다음에 상캠에 잠깐 있었고 상캠에 계실 땐 다른 업체? 네. 로젠을 해보셨으니까 그때도 주 6일이셨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쉬는 날을 좀 이렇게 뭐 일이 있거나 하면 쉬실 수가 있으셨나요? 못 썼죠. 쉬면은 용차비가 나가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쉬시나요? 한 달에 격주로 해서 쉬죠.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얘기하면 또 빼주고 하니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왔어요. 쉬게 해준다고 했을 때 믿으셨나요? 처음에는 믿고 왔죠, 그냥. 믿음이 가셨나요? 네. 왜요? 전에 같이 일하는 동생이 거기 같이 먼저 갔고. 아, 이 차례? 네. 그래서 소개로 이제 같이 갔는데. 지금까지 하셨던 데 중에 제일 짱이죠. 이렇게 휴무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혹시 소수의 인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천 오캠프에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주 며칠로 하고 계신가요?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쉬고 있을 때는 쉬고 네. 일할적인 확실히 일하고 진짜로 막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좀 많이 쉬는 편이에요 저도. 아 그래요? 예. 한 달에 몇 번 정도 쉬시나요? 요번에 8번이더라고요. 아 그럼 주 5일처럼 쉬시는 거네요?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수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땡겨져요 그래도. 아 땡겨진다고요?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 저는 어머니랑 해가지고 네. 아 어머니랑 배송? 예 어머니랑 오늘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조금 많이 가져가는 편인 것 같은데 그사 얼마? 포탑소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캠프에서? 그래도 많이 가져가는 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냐고요?
아 이거 선생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앞자리만. 아 1위요. 아 1위예요? 1위면 다 된 거네. 그 월급 명세서 한 번만.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다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건데. 앞자리 군데요? 아이.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분이셔서 그런지 네. 여기 되게 좋은 냄새 나는데요? 아 아까 터졌어요. 아 봐. 세제가 터져서? 세제가 터졌어요. 일주일에 몇 번 쉬시나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쉬죠? 그만큼 쉬어야 몸이 돌아가니까. 아, 주 5일이 좋으세요? 6일이 좋으세요? 격주가 좋아요. 5일 했다 6일 했다? 네, 그 격주가 좋죠. 주 4일 하시는 분도 있다면서요? 여기 옆에 4일도 하시고 5일도 하시고. 안녕하세요.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 여튼 오래된 걸로? 네. 네. 어, 지금 탑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일하시는 스타일이 되게 정리정돈 잘 하시는 스타일이신 네.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을 하시나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 4일도 돼요? 어, 저희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많이 안 하면 좀 수입이. 그거보다는 약간 몸을 챙기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아,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 그래도 500원. 500? 네. 주 4일에 500? 개꿀이다 그죠? 주 4일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희망하면 주 4일이나 격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럼 그렇게 해줘요? 네. 그냥 이 말하면 된대요. 네 해드려요 어떻게든. 저 주 4일 하는 사람은 전국에 지금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며칠 일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 5일이요. 저는이 아니고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다 주 5일이에요. 심지어 주 4일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컴퓨터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지금 이사님 대신 팀장님 계실 때부터 약속 많이 해주셨거든요. 주 5일 만들어 드리겠다? 네. 그때도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주 5일로 하긴 했는데 요새는 뭐 휴무는 되게 좋아요. 널널해. 갑자기 뭐 내가 오늘 당일날 쉬고 싶다 이건 안 돼도 미리 얘기만 하면은 가능하죠. 주 6일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 차이가 큰가요? 아무래도 크죠. 피로도가 틀리니까. 지난달에 몇 번 정도 쉬셨는데요? 한 열을 쉰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제가 굳이 만족하시냐고 안 여쭤봐도 표정부터 말씀하시는 것부터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지금 여기는 뭐 다 주 5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저도 주 5일. 주 4일도 있고 5일도 많으시고 네. 한두 명? 한두 명 이제 6일로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원하셔서 6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이제 관리자분들이 이제 맞춰드린 거죠. 이제 모두들 사람들이 이제 또 업무에 치여가지고 몸이 또 건강상도 안 좋아지시는 상황도 있는 거고 매일매일 근무하시다 보면은 부하가 걸리니까 그거한테 최소한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아 저는 주 4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무조건 오케이. 아 진짜로요? 아, 그럼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저희들은 원하지 않아요. 아니 혹시 이런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 지금 거의 아니 이런 주 5일째 시행하는 회사 자체가 없을걸요? 지금 우리 쿠팡 안에서 뭐 로지스틱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근데 주 4일 일한다? 어? 오케이. 근데 주 6일 일하고 싶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제 주 3일 가능한가요? 주 3일도 가능합니다. 네. 막 하루만 하고 싶다? 하루? 그거는 좀 너무 하지 않아요? 아유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번 뵈서 저만 반가운 거죠? 어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점점 뚱뚱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 며칠이라고 하세요? 주 5일? 그때도 그랬었어요? 아니 그때는 주 6일이었죠. 이렇게 왜 바뀌게 된 건가요? 서포트를 많이 구해서? 그때보다 일하기가 더 나으신가요? 훨씬 좋지 않나요? 좋죠. 아 그래요? 일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아 지금 개월 수로는 한 6개월 차 됐습니다.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아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손가락이 관절염이 많이 심해져가지고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렇게 쉰다고 하면 쉽지 않을 텐데. 아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뭐 물건을 배달하는 물류 업계에서는 그냥 그만두고 쉬었다가 다시 뭐 입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여기는 병가 개념이 있는 회사여가지고 제가 아주 덕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아 진짜 다행이네요. 네 진짜 다행이었죠. 정말 마음 편하게 치료에 전념하고 쉬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좀 좋아진 게 있어가지고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격주 6일인데
근데 또 제가 주 6일 원하면은 또 저 팀장님이나 조장한테 이야기하면 또 주길로 6일로 또 맞춰주시거든요. 휴무가 많이 생기니까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기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만족하시나요? 네네. 주 며칠 하고 계신가요? 저요? 9개월째 합니다. 아, 9개월째요? 아, 주 며칠 하시냐고요? 아.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5일이나 6일. 주 5일로 아예 하실 생각 없어요? 주 4일도 된대요. 아, 근데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까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사님이 이제 채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무슨 일 있을 때 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가 보네요. 상담할 때부터 처음에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아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건지 그래서 장단점도 파악을 저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분들이 이제 역량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휴무 같은 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6일째를 다들 원하시고 오시는데 막상 해보면은 아 너무 힘들어. 5일째 하면 안 될까요? 나 4일째 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도 있고 격주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러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려요. 해보시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아 6일째보다는 저 5일째 할게요. 격주 할게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킥풀을 처음 시작할 때 한 2년 정도 진짜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고생하면서 아 이렇게는 솔직히 길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제가 관리자도 저도 아니었고 내가 관리자가 되면은 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워라벨들을 각자 개개인들 원하는 거를 맞출 수 있는 관리자가 되자. 지금은 그게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죠. 팀원분들도 되게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도 되게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더 기뻐가지고 저도 솔직히 더 해주고 싶고 아 어떻게든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바꿔주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아파 아프면은 이제 일을 못하잖아요. 라우트 비울 순 없으니까 그때는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다들 서로 도와줄게요 라는 그게 될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쉴 때 쉴 수 있게 해주니까 오히려 더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의 효율성이 진짜 많이들 6일째로 일을 했으면은 아 나 힘들어서 못 도와줘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알아서 이제 본인들이 먼저 누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은 알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각자들 막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야 진짜 멋있다. 팀원분들이 너무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찡해요. 솔직히 그거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알아서들 막 전화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네.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도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악플도 많이 달리고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업체에서 당하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기회 된다면 오캠프에 오실 일 있으면 물어보시든가 한번 와서 진짜 우리 쪽에 자리 현재 자리는 없지만 그때 오시면은 아 진짜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선생님 아까 전에 카메라 꺼져 있을 때는 말 엄청 잘하셨는데 제가 울렁증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또 좀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원하는 워랍을 만들어 갔고 요즘 이제 겨울철 되면서 차량 고장도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정비를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업체 내가 가서 뭐 정비해달라고 하면은 고치지 않아도 될 거를 고치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막 바가지. 네, 바가지에. 그거를 캠프만 아니라 업체들 전체의 킥풀분들이 다 믿고 갈 수 있는 정비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랑방처럼 카페 한잔 마시면서 기본적인 소통도 하시면서 그래서 차 정비 맡겼을 때 여기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 아 HR뿐만 아니라 네. 전체 그렇죠. HR그룹이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HR그룹 소속의 기사분들이 아니어도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노력해 주시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HR그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